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외로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로움. 외로움. 제가 외로움이란 제목으로는 평생 처음 오늘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인데 혼자 외롭게 살다 보니까 점점 더 깊은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 죽은 사람보다 스스로 목숨을 포기해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최초로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2022년 말까지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3만 2,156명인데 2020년부터 2020년까지 자살로 죽은 사람이 3만 9,267명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자기 목숨을 끊은 사람이 7천 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2018년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했는데 트레이시 크라우치라고 하는 이분이 외로움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Minister of Loneliness. 그 이유는 2017년 영국 정부 조사의 발표에 따르면 900만 명에 달하는 영국 국민들이 때때로 항상 외로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건강에 나쁜지, 외로움 속에 갇혀 사는 것은 하루 담배 15가지 피는 것보다 더 나쁘다 그랬습니다. 예수 잘 믿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국에 20만 명이나 되는 노인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친척이나 친구 한 사람하고도 대화 본 적이 없다고 하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외로움 이처럼 위험한 것입니다. 한국도 혼자 밥을 먹고 살아가는 혼밥 1인 세대가 2022년도 전체 가구수의 33.4%입니다. 세 가정 중에 한 가정 혼자 사는 것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사는 혼밥, 그래서 혼밥 또 혼술, 혼자 술 먹고 지내는 사람 혼술, 혼영, 혼자 영화 보고 혼자 그 영화에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한국 전체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외로움에 빠져서 죽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자가 갈렙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대결하고 난 후에 모든 선자들을 기존 시내에 끌고 가서 처형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존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 소식을 듣고 악한 왕비 이세벨이 분노해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너도 내일 이맘때쯤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말을 듣고 그 위대한 엘리야 선자가 마음이 무너져서 낙심해서 도망하여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광야길로 하룻길을 들어가서 자신이 죽기를 원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을 설명합니다. 그가 이 영역표를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위대한 사람들도 때때로 이와 같은 절망에 찾아올 때 외로워서 낙심해서 무너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조용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던 말씀을 들으면 유류파동으로 말하면 철골만 서고 이 여의도 교회가 더 이상 지어지지 못하고 몇 년 동안 그냥 서 있을 때
절망이 엄습해 와서 이 철골 밑에서 기도하면서 차라리 철골이 무너져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초나부터 7층에 사셨는데 내가 뛰어내려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힘들고 내가 있었던 것을 고백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누구에게나 절망의 때, 고독의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절망을 바라보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때가 고개를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여 포기하지 말고 그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치료가 임합니다. 회복이 임합니다. 주님의 내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5절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치료와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절망에 처해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을 갔습니다. 19장 4절은 설명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을 갔습니다. 광야는 쉴 것도 없고 마실 물도 마땅치 않고 먹을 것도 찾기 힘든 척박한 땅을 말합니다. 우리 때때로 외롭게 광야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때때로 편히 쉴 것도 없고 무엇 하나 기대고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런 광야 같은 길을 때때로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왕자로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이 자라다가 그가 애굽인을 죽이고 난 다음 살인자가 되어서 그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외롭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눈을 떠서 보면 먼지 속에 보이는 것은 없고 매매 우는 양떼설의 소리를 들으면서 외롭게 힘들게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80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이 13년 동안 광야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형 요셉을 피해서 갈 때 정치 없이 광야길을 간 것입니다. 다윗이 14년 동안 광야길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곳저곳을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 외로움에 내 혼자 내동저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에 외롭게 서 있는 우리를 사랑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의 소리가 안 들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밤낮 TV에 보는 뉴스가 요즘은 TV는 하루 종일 지금 장맛비의 피해로 말미암아 산사태가 나고 철도가 이탈하고 기차가 이탈해서 철도가 멈춰서고 폭우로 인해 피난을 하고 하는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뉴스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한 뉴스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SNS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들리는 소리들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런데 광야로 가면 그런 소리가 안 들립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우우 들리기도 하지만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우리의 친구가 돼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홀로 외로 있어서 주님을 만납니다. 광야가 우리 인간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훈련은 우리의 소드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됩니다. 저 오살리 기도원 기도골에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기도골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날 공격합니다.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아이가 속을 썩입니다.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내 모든 사정을 주 앞에 대놓고 울부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주님 우리를 만나십니다.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외롭고 혼자 내동댕이 쳐서도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내가 광야길에 내동댕이 쳐진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길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옵소서. 나를 이 질병에서 너네 맡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저 나를 속썩이는 자녀가 하나님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 주님 돌보시고 해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룻길 광야에 들어가서 노렙나무 아래에 누웠습니다. 낙심하고 피곤하여 지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떨어져 잠이 들었습니다. 로뎀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덤불나무입니다. 유목민 베두인 사람들이 이 나무로 숯을 만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 밑에 쓰러져 잠이 들었을 때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고 그를 위로하고 음식을 준비하여 먹게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6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기진맥진해서 이제는 노르다무 밑에 쓰러져가지고 이제 내 목숨 거두가 주 없어서 하고 지쳐 쓰러져 있는데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져줍니다. 피곤하고 지친 그의 몸을 어루만져주고 그 먼 길로 온 그를 다리를 주물러주고 그 다음에 숯불로 구운 떡을 주고 물을 주면서 그에게 위로를 줍니다.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에 쓰러져서 쉴 곳은 광야 로뎀나무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을 미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이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 우리의 쉼터인 것입니다. 그 아래서 우리가 말씀의 떡과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주 앞에 나 엎드리기만 하면 주의 십자가 믿는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가고 계십니까? 주 앞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많은 영세수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아댔고 사업하는 사람의 사업이 무너지고 육신의 질병에 다가오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 밑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 나갈 때 이 사람 사람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동정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도 일시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문제가 아니면 사람들은 다 안 됐다 이러고 지나갑니다. 자기의 문제다 하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절망을 하지만은 옆에 사람에게 어떤 큰 고통이 다가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10편 18편에 그런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외로운 길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아픔, 고통,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외로움, 슬픔을 아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외롭게 의사로서 목숨이 닿은 날까지 대동맥 박리 수술로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세상을 떠난 주숙정 교수님, 대동맥 박리 등 대동맥 질환, 대동맥 판막 협착 등 응급수술에 있어서는 한국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응급수술이 많고 의사 인력이 많지 않은 전문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의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나자 국가적인 큰 손실이다, 소중한 분을 잃어버렸다, 의료계 큰 별이 아쉽게 떠났다 애도했습니다. 주숙정 교수님은 1988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 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전공의를 수료하고 1998년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를 전임으로 2005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의사면허증을 취득하고 같은 해 하버드 의대 버밍엄 여성병원의 심장외과 임상 전문의를 마칩니다. 2020년부터 대동맥 질환 전담팀을 꾸려서 치료한 후 고난도 수술인 대동맥 박리 수술 성공률을 98%까지 높였습니다. 너무나 이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라서 사람들이 수술하기를 꺼려하는 수술인데 또 수술하다 많이 죽기 때문에 의사들이 가급적인 수술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본인은 남들이 하지 않은 수술을 자원해서 앞장서 팀을 꾸려서 수술을 해서 성공률 98%까지 올린 귀한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남다른 희생정신으로 응급상황이 많은 대동맥 수술을 위해서 병원에 10분 거리에 늘 살면서 24시간 대기하면서 병원을 오갑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송파구 주님의 교회 집사님으로서 성가대 새벽반에 일원으로 나와서 찬양을 담당하고, 그런데 지난 6월 16일 병원 앞 아파트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는 사고로 말미암아 끝내 하늘로 떠났습니다. 우회전할 때 꼭 섰다 돌래니까 섰다 돌지 않고 새벽에는 확 돌아버린 바람에 이분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이라도 한 듯 사고가 있기 얼마 전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다. 수많은 환자를 수술해서 잘 됐고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 방법도 좋았고 하고 좋았고 하고 싶은 연구도 하고 쓰고 싶은 논문도 많이 썼다. 하나님께서 내려준 소명을 다한 듯하여 감사하고 행복하다. 수술 방법도 좋았고 연구도 많이 했고 논문도 많이 써서 너무 좋았다. 그 바쁜 동안에 논문도 많이 썼습니다. 오로지 환자 보는 일과 연구에만 전념하다가 생활 떠나셨는데 아들 주현영 씨가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연구실 책상 아래 박스에 라면 스프만 봉지가 스프만 그렇게 많이 남아있더래요. 식사할 시간도 없어서 라면 생라면 갖다가 꺼내서 부숴 먹고 그걸로 수술하고 스프만 계속 버리고 생라면을 많이 잡수신 것 같아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생라면을 포기해서 드시면서 수술에 전념하시고 환자를 돌보시는 선생님, 그 아드님이 남겨진 라면 수프가 곳곳에 있는 것을 보면서 오로지 환자 보는 일과 연구에만 전지전력을 다하시고 당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환자를 돌보던 아버님 모습이 느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 연구실에 여러 편의 기도문이 써 있었습니다. 이 중에 많은 이에게 울림을 주고 있는 기도문이 연구실 벽 한편에 게시판에 써놓은 작은 영문 기도문입니다. But what can I do in the actual healing process? Absolutely nothing. It is all in God's hands. 그러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평생 광야길 같은 외로운 길을 갔지만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돌보고 많은 죽을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는 길이 광야길이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일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간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이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행복하고 보람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